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띠별, 나이별. 네. 나한테 맞는 색깔, 숫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나이들을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용띠, 뱀띠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말띠, 양띠. 네네. 평생 나의 타고난 운명적인 색상과 방향과 그 다음에 숫자. 생운의 숫자가 있다 그랬죠? 네. 이건 변동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네. 나에게 제복을 불러오고 재운을 불러일으켜주는 색상과 네. 그 다음에 귀인덕이 있는 그러한 방향과 행운의 숫자예요. 네. 그래서 제복을 불러오는 색상, 행운의 숫자,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띠하고 양띠를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로또도 한번 사보시고. 전번편에도 그랬지만,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갑오생입니다. 7살이요. 그 다음에 을미생 6살이에요. 어린 친구들이 올해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하얀색, 백색을 좀 입히시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북쪽이에요.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병치를 좀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갑오생이나 을미생들이요. 그럼 북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도 괜찮나요? 네네. 하고, 이제 사고 대기면 아픈 걸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백색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 옷도 그렇고 소지품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모생이 19살이고 개미생 18살. 행운의 색상은 곤색입니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38이고요. 행운의 방향은 남쪽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잠깐 이게 치매가 왔나 봐요. 그럼 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 네. 그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네. 올해는 좀 어떻게 운세가 어떨 것 같아요? 이모생이나 개미생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모생 19살이 이제 대입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운세가 좀 약해요. 개미생들도 좀 약하고. 네네. 18살짜리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운세가 약해요. 내가 한 만큼의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좀 고배를 마실 수 있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초격? 이렇거든 운세가. 네. 그래서 이 행운의 색상을 좀 선호하시면 어떨까? 곤색. 네네. 좀 차분해지게. 이모생 같은 경우에 좀 다혈질적인 데가 있고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화기능이며 이런 데도 좀 약해요. 네. 성격이 좀 예민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곤색이라든가 그렇게 입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할 거야. 3이나 8자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향은 남쪽. 책성 머리를 남쪽 방향으로 두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남쪽으로 원행을 간다든가 그럼 먹을 게 생기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네. 얻어질 게 많다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경호생 31살, 신미생 30살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5와 10이며 방향은 서쪽이에요. 근데 경호생이나 신미생 같은 경우에도 운세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이. 그럼 혼인 같은 건 어떤가요? 혼인의 운세는 열려있지 않아요. 올해는 내 직업이며 이동이 많고 변동이 많으며 좋지 않은 이동이 될 수 있고 잘 사귀다가 또 이렇게 이별이 오고 이후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관제 구설이며 시끄러운 일이 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해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노란색 같은 것도 소지품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노란색을 좀 입으면 좋겠고. 네네. 활용을 하세요. 특히 경호생이나 신미생들은. 그럼 화난색 옷을 좀 입어주면 괜찮겠네요. 네, 화난색 괜찮고 노란색 괜찮고요. 네네. 노란색의 행운의 색상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동을 하셔야 된다면 직업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신다면 서쪽 방향으로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보신다든가 그러신 분들. 취직 시험.
취직이라든가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뭐 선생님 시험이라든가 시험이 여러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쪽 방향을 선택해서 이 시험을 보면 능력이 결과가 훨씬 좋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오생 43살, 김희생 42살이에요. 네. 근데 무오생들이 소성주가 들어오는군요. 43살. 아, 네네. 전년도 2019년도에 굉장히 불운한 한 해였다라면 2020년은 소성주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운세가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시작점이다. 네. 그래서 붉은색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색상. 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2와 7이고요. 그다음 방향은 동쪽이에요. 네네. 해서 김희생이나 모호생들은 한창 사업을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이 불혹이란 나이가 지나잖아요.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행운의 색상과 숫자와 방향을 참고하셔서 금전과 복록을 불러오는 색상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힘들었다라면 조금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병호생 쉬운 5살, 정미생이 쉬운 4살이에요. 네, 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 숫자는 1, 6, 방향은 서쪽입니다. 네. 올해 병호생, 정미생들은 가슴이 타고 조이고 힘드시겠어요. 혹시 집안에 그 상이나 이런 게 또 들어오나요?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올해는 내가 집안에서 험한 일이라든가 내가 조문을 갈 일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소식이며 사업이 줄어간다든가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바꿔가야 된다든가 좀 안 좋은 이동이 많아요. 병호생들이. 그래서 가슴 속에 이게 불이 타는 일들이 많아. 그럼 이사할 때도 네. 그 들어가는 그 이사 방위가 네. 물론 맞춰서 가겠지만 이사 방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집을 얻을 때 네네. 나한테 맞는 방향에 그 현관문이 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네. 말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 방위가 뭐 철록이 닿고 합식이 닿고 관이 닿는데 어머 그게 서쪽인 거야 올해 2020년에. 네. 네. 대박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고 이제 갑오생 67, 을미생 66인데요. 네네. 행운의 색상은 백색이고요. 네. 숫자는 499, 방향은 북쪽입니다. 갑오생들이나 을미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갑오생도 보니까 이제 노년 성주가 들어오시네요. 네네. 성주가 67. 네네. 뭐 한갑성주라고도 하죠. 61, 그렇죠. 뭐 67 이러시는데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올해는 내 몸이 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앉은 터전이 편하셔야 한다. 올해는 이동이 있으신데 요 방향, 북쪽 방향 이용 잘 하시고요. 그러면 몸에 이동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해서 백색을 이용을 하시고 계약서를 쓸 적에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성사가 이롭다. 네네. 그리고 4와 9와 행운의 숫자인데 여러분 이제 말띠와 양띠에 대해서 행운의 숫자, 행운의 색상,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2020년 평생 나에게 복록과 행운을 불러다 주는 숫자와 색상과 방향입니다. 네. 많이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